146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ix 플러스 2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두 교점 사이 거리 구하라. 근데 이거는 교점을 구할 수가 있네? 그치? 교점을 구해버리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연립하는 거지, 연립. 연립. 그래서 이제 연립은 대입법으로. 대입법.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 대입법으로는 연립방식 푸는 거야. 이 항. 이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해가 나왔지, 해가.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그럼 x가 4면은 그 y는 얼마가 돼? 4 집어넣어봐.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저기 x가 4일 때 y는 2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2면은 y는 14가 되네. 14. 요게 해라고. 그럼 요거는 해고. 요거는 해고 해. 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거든. 그럼 교점은 뭐가 되냐? 교점은 순서쌍으로 쓰는 거지. 4,2. 마이너스 2,14. 요게 교점이 되는 거지. 요거는 해고, 요거는 뭐다? 교점이 된다, 교점. 그러면 이제 두 교점 사이 거리. 그럼 두점 사이 거리야, 두점 사이 거리. 그럼 두점 사이 거리는 루트. 마이너스 2에서 4를 뺀거 제곱. 그럼 마이너스 6의 제곱이지. 루트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14에서 2를 뺀거 제곱. 14에서 2 빼면 12. 12의 제곱.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루트. 36 더하기 104, 180? 루트 180. 그럼 36 곱하기, 180은 30 곱하기 6루트 5. 답이 그래서 6루트 5가 된다. 이거 그냥 교점 9에서 두점 사이 거리로 이제 푸는 문제고, 147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두점 사이 거리가 6일 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야, 문제 어렵다. 일단 요 이차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 그럼 우리가 이두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연립을 해야 되는데 연립. 연립 방식 푸는 거지. 연립 방식. 그럼 이제 해준 데까지 해봐. 이거 연립 방식 푸는 거야. 그러면 대입법 x제곱 더하기 ax 빼기 2는 x 플러스 그다음 2항. 그럼 x 제곱 더하기 여기 x로 묶어.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x 빼기 3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점을 잡아야 돼. 두 점을 구할 수는 없지. 두 점을 잡고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요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그 식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a에 관한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구조거든, 이 구조. 그 뭐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점을 잡어. 두 점을 뭐로 잡냐? 알파 베타로. 그래서 x가 알파, x가 베타 나왔다고 하면은 그럼 y는 뭐가 되냐? y는 요게 이제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x가 알파면 y는 알파 플러스 1이다. 요게 이제 하나의 해가 나오는 거고 x가 베타면 y는 베타 플러스 1 되는 거. 요게 하나의 해지. 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점 사이 거리가 나오잖아. 두점 사이 거리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점 사이 거리식을 쓸수 있어. 어떻게 쓸수 있냐? 두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두 점은 뭐가 나오냐면은, 두 점은, 그러면 이제 요 해는 구했고, 그러면 두 점은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1, 그다음에 베타, 콤마, 베타, 이게 두 점이거든? 두 점. 여기서는 해고에선 여 저기 방정식에선 해고 이제 함수 그래프로 들어가면 교점이 되는 거야. 그럼 요게 두점 사이 거리가 6이라고 했으니까 두점 사이 거리를 구해. 그럼 얘에서 얘 빼. 얘에서 얘 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다음에 제곱 들어가고 더하기 y축도 얘에서 얘 빼. 얘에서 얘 빼면은 일일 없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되는 거야. 이게 얼마라고? 6. 그 양변,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은, 루트 2 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6이야, 6. 그러면은 양변 제곱하면은 이 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36, 양 2로 나누면은 18. 이거라고 이거. 그러면은 두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18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여기에다가 A를 집어넣는 거지, A를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잡아서 푸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 A를 뽑아냅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베타 가지고 어떻게 A를 뽑아내냐? 근과계수의 관계지. 어? 여기, 이거잖아, 이거. 근과계수의 관계. 두근이 알파 베타. 두근의 합으로 나오네, 두근의 합. 두근의 합.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제 A로 나타내야 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잖아.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A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A,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베타도 구해야 되는구나.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도 구해야 돼. 알파 곱하기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요거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집어넣으면 되겠네. 일단,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12가 되네. 플러스 12. 해놓고,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A에 관한 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게 18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2는 18. 야, 그러니까, 결국 A에 관한 방정식이 나와버리지. 야, 이거 문제 죽이네. 이거 좀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대. 이거 전개하지 말고, 이거 A가 제곱으로 묶였잖아. 그러면 전개하지 마. 전개하지 말고 12를 이항시켜.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같아. 그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나? 6이 돼. 그러면 A 마이너스 1은, A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지. 그럼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아, 구하는 게 뭐냐? 모든 실수 A 값의 합? 아, 그러면은 A가 1 플러스 루트 6,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6, 그럼 더하기 1만, 이거 두개 더하라는 얘기잖아. 답은 2다, 2. 답이 2가 된다. 148번. 이차 함수 y는 x제곱 빼기 5에서 더하기 1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고 그두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일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 실수 k 값. 그러니까 이 구조도 이제 똑같지. 두 점을 가지고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쓴 다음에 그 공식에다가 k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K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K에 관한 그 방정식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두 점을 잡아, 두 점. 그러면 두 점을 어떻게 잡냐? 두 점은 일단 연립을 하는 게 연립. 연립을 한다고. 이제 2차 방정식.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대입법이다. 이거는 X 플러스 K. 이항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 되겠지. 그럼 두 점. 두 점을 잡아야지, 일단. 그러면 x는 알파 하나 잡고 x는 베타를 잡는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y축 좌표도 필요해. 그 y축 좌표는 어떻게 되냐? y축 좌표는 지금 뭐 이차함수에다가 넣어도 되고 직선에도 넣어도 되지만 직선에다 넣는 게 편하지. 그래서 x가 이제 알파면은 y는 알파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x가 베타면은 y는 베타 플러스 k야. y는 베타 플러스 k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요거를 가지고 두점 사이의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 예식을 잡는 거지, 예식. 예식. 그럼 예식을 잡으면은 두점 사이의 거리. 그러면 한 점은 요거랑 요거 잡는 거야. 하나는 알파, 컴마, 알파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하나는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k가 되겠지? 루트
요거 저거 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이것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만 나오지. 이게 얼마다? 4루트 3. 그러니까 결국 루트 2 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루트 3이다 이거지.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자. 제곱해. 그러면은 2 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16 곱하기 3, 48. 양변을 2로 나누면 24. 24.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식이 나왔어, 이 식. 그러면은 이제 요 식에다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신 뭘 집어넣어? K 집어넣는 거야, K. 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K에 관한 식을 집어넣어서 K에 관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지. 그럼 K는 어떻게 나오냐? K도 마찬가지. 여기에서 알파 베타를 가지고 K를 뽑아내는 거야. 그 근계조관계네. K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필요하겠다. 일단 두근의 합. 그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 나오는 거고,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1 마이너스 K잖아. 그러면은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로 변형시켜.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겠지. 즉 뭐가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 6의 제곱이 36 마이너스 4 가로 1 마이너스 K. 전개하면은 36 마이너스 4 플러스 4K가 되기 때문에 32 플러스 4K야. 32 플러스 4K. 이게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럼 이거 대신에 이거 K 이걸 집어넣으면 되겠네. 이거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는 거. 이거 대신에 이거 넣는 거지. 이거 넣으면은 K에 관한 식이 나오겠지. K에 관한 식. 집어넣어. 집어넣으면은 32 플러스 4K는 24니까 이항시켜. 그럼 4K는 마이너스 8. 그 K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K가 많습니다. 이 구조를 좀잘 이해를 해야 된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좀 쉬었다 하자.